알겠습니다. 일부 개봉하고 벌써 2년 반이 지나서 마이크 안 들려. 드디어 네, 드디어 개봉하게 됐는데요. 아, 김우미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자입니다. 네, 아, 개봉 첫주에 이렇게 첫 주말 무대 인사인데 이렇게 계속 꽉 채워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기대 많이 하시죠? 네! 네, 1부에 이제 모든 시간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사에 뭐 편하게 들으시고 아,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에 모든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겁게 보시고 즐겁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안 보신 분들한테도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대영의 김우미입니다. 아, 첫주부터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부를 다 보고 오신 건가요? 아마 2부는 더 재밌으실 거고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작년보다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자장자장 자장법사 역할을 맡겠습니다. 진짜 이 토요일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주말과 휴일 되시고 또 저희 영화에 대해서도 밖에 나가서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옆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무대 인사 같이 하고 싶은 배우 1위 유경호 배우가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말씀드리신 것처럼 포브스지가 선정한 같이 무대 인사 하고 싶은 배우 1위이자 외계인 2부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 유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부를 보시고 지금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기다렸던 떡밥이 드디어 회수된 날입니다, 여러분. 네, 무엇을 상상하셨던 날에 그 이상의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영화관에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표 열차를 타고 2시간 동안 과거와 현재를 하실 거예요. 엄청 재밌을 겁니다. 기대되시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여러분. 네, 엄청 재밌어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제가 김밥을 받다가 깜짝 놀라서 뚝뚝해서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재미있게 보시고 너무너무 재밌다면 분명히 재관람하실 겁니다. 재관람하시고 그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삼식이 윤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좀 드릴게요. 여섯 분 뽑아가서 드릴 텐데요. 소명 되신 분들은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행운의 번호 5열 Y 알파벳 5입니다. 5열 7번 5열 7번 일어서세요. 5열 7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는 K열 21번 K21 K21 I5번 I5번 세븐틴의 F F17번 P19번 P19번 이러면 일하고 나와도 돼요? P19번 Z11 N19 B19
오늘 반신 여섯 분 축하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하고 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자, 인사. 네, 고맙습니다.